안녕하십니까, 얼시원입니다. 오늘도 언박싱으로 영상을 찍게 됐네요. 자, 오늘은 HPL 레이싱에서는 매버릭 스트라다 TC 온로드 차량입니다. 여기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브러시드 하나 있고 브러시리스가 있는데 오늘은 브러시리스 차가 우리 고객님께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언박싱을 찍게 됐습니다. 자, 한번 열어볼까요? 자, 이제 뚜껑을 열어볼게요. 자, 차가 이쁩니다. 일단 내용물 좀 꺼내볼게요. 자, 이거는 칼을 좀 가져올게요. 자, 이제 오늘은 차부터 아니고 오늘은 부속물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모양이 다 포함하니 조정기네요. 자, 조정기에 들었어요. 자, 조정기 보이시죠? 그 다음에 기본 충전기하고 변환적이 들었네요. 사실 이 충전기는 수소 배터리용인데 완속 충전기입니다. 급속이 아니고 기본으로 일단 들어있다는 거. 자, 이제 메인으로 갑시다. 자, 차가 있고 자, 그 전에 자, 매뉴얼 들었고 휠 렌치, 소켓 렌치 하나 들었고요. 그 다음에 목소리가 끊어지셔도 됩니다. 자, 그리고 쇼크 쪽에 높이 조정하는 네, 여기 파트들이 들었어요. 복잡한 건 없고 이 정도 구성. 자, 이제 차를 봐야 되는데 일단 자, 이제 차를 한번 봅시다. 자세히 좀 한번 찍어보세요. 자, 휠하고 지금 고무가 좀 오래돼서 좀 하얗게 떴는데 닦으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. 뒤에 측면, 그 다음에 정면, 그리고 위에서 보면 윙이 달려있고 뭐 일반적인 온로드 차량 바디랑 뭐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, 일단 뚜껑 한번 열어봅시다. 자, 자, 온로드 차량답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쇼크도 짧은 쇼크가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앞쪽에 범퍼 스티로폼으로, 스티로폼이 아니고 이게 스펀지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뒤쪽도 보면 쇼크이 되기 이렇게 짧은 쇼크로 되어 있습니다. 요 버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러시리스니까 브러시리스 이제 매버릭 모터하고 그 다음에 변속기 얘기죠. 숨어있어요. 변속기, 그 다음에 수신기, 그 다음에 조향 서보 여기 숨어있죠.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소 배터리가 기본 제공됩니다. 그래서 아마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따로 별도 뭐 충전기나 배터리 구매 없이 요걸로 잠시 쓰셨다가 더 빠른 속도나 성능을 원하시면 그때 이제 추가로 리튬 폴리머 배터리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중간에 여기 이제 차체를 보강할 수 있는 여파가 이렇게 되어 있고, 요거는 메탈입니다. 그래서 뒤틀림을 좀 막아줍니다. 그래서 상당히 성능이 괜찮을 것 같고, 바닥은 바닥은 일단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딱딱한 느낌이고 참 두껍습니다. 두꺼워서 튼튼하고요. 이게 두께로 보시면 상당히 좀 두꺼워요. 자,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고. 자, 오늘 되게 빠른 퀵 언박싱인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스트라다 TC, 사실은 제가 좀 처음 접하는 차종이었는데 오늘 뭐 우리 친절하신 고객님 덕분에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, 저는 또 다음 또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. 오늘
저트라다 TC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시원했습니다.